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는 본행제 테마, 본행제 섹터를 우리가 좀 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본행제 섹터 저희가 왜 봐야 될까요? 글쎄요, 일단은 조선 쪽이 유의미하게 네. 3분기에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쵸. 물론 일부 업체예요. 휘비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 업체들, 우리가 LNG 쪽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조선 전체로 봤을 때 수주 1위는 올해도 중국이 차지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고부가가치선인 LNG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무려 76%에 달할 정도로 거의 싹쓸이 수주를 했다. 라고 보여지는 수치가 나왔고요. 네. 일단 톱4 중에서 우리가 세 곳이에요. 한국 기업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만큼 LNG 쪽에 대해서는 기술력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수주를 다 하고 있다라는 게 또 여기서 한 번 더 증명이 됐습니다. 네. 일단 3분기에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조선 쪽에 어떤 배를 만드는 회사들과는 다르게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이미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반영이 되면서 주가들이 올랐다가 이제 조금 빠졌던 이런 구간들이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과연 이걸 매도하고 차익 실현하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될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이고요. 제품 판가가 전부 다 인상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면서 수익성의 개선, 그리고 점점 더 수주가 늘어나면서 일감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중기 이상으로는 이미 실적의 가시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네네. 거죠. 거기다가 지금 일단은 어느 정도 에너지 대란은 살짝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영 계속 이 에너지 대란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LNG라든가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 대해서 에너지 다변화를 하려는 노력들이 끊길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예,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 주도하에 민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원으로 다변화해 나가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일단 앞으로는 지금 3분기도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흐름들 결국에는 이번 한 분기만으로 그칠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닌 거죠. 네네. 4분기에도 잘 나올 거고요. 내년에도 쌓여있는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 수주까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수치들이 연속적으로 네.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관련해서 본행제 관련 종목들을 차례차례 살펴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수주 잔고는 아까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고요. 일단 본행제 쪽에서는 기업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카본이 이제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성화인텍이 또 하나가 들어가죠. 네. 그러면서 일단 전반적인 수주 상황, LNG 선박의 발주 증가에 힘입어서 이 외형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고정비 부담을 덜고 갈 수 있는 환경들이 업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익성이 점차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요. 네. 원자재 가격의 또 부담도 상대적으로 고가일 때 대비해서는 덜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에요. 거기다 고환율 효과 이런 것들, 물론 아주 고점 레벨 대비해서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평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복합적으로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본행제 관련 종목 중에 탑픽으로 역시 뭐 대장주를 좀 봐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한국카본 안 볼 수가 없겠죠. 네네. 한국카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친환경 선박의 수요는 필연적으로 계속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네.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과연 주가가 꺾였는데 이 구간 동안에서 실적도 꺾였냐, 기대감이 꺾였냐, 아니라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빠졌을 때 그간 못 잡았었던 본행제 기업들에 대한 매수 시점을 어디에서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러시아 쪽의 천연가스 의존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3분의 1 나머지 어디에서 대체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급해진 이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들에서 수입하는 LNG 쪽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 관련된 인프라가 쭉 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LNG 운반선용 본행제를 이제 주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이 본행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온에다가 극저온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단열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LNG 관련된 끓는 점이 무려 영하 162도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창을 조절해 주는 거는 온도 조절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23년에도 결국에는 사상 최대 실적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 업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카본 가격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틀간의 급등에서 오늘 61선 맞고 윗꼬리가 살짝 달리고 있어요. 네. 그런데 투신이라던가 이런 사모펀드 쪽 기관 위주의 수급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외국인들의 일부 차익 실현 나온 것 같지만 우리는 일단 좀 싸게 사면 살수록 좋겠죠. 그쵸? 뭐 가능하다면 11,000원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기회 준다면 꼭 매수하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일단 전고점 부근 16,000원까지 보고 향후에 추가 상향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본행제 관련 섹터 테마를 좀 살펴보자라고 사영관 차장의 의견을 주셨고 한국카본에 대한 가격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영관 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또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차장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